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슴벌레 채집을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등화빛에 날라오는 뭐 줍줍이라든지 아니면 참나무 수액 흘러나오는 수액 채집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발견한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채집을 해보셨을 텐데 이 눈 쌓인 이 겨울철에 사슴벌레 어떻게 잡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산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산을 탈 때는 이제 채집 혼자 오시면 좀 위험하고 혹시나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또는 여러 명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끼랑 작은 삽을 챙겼습니다. 자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름에 이렇게 나무에서 흘러나온 이 수액의 자국이 있어요. 이런 거가 나중에 여름에 오시면은 사슴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일행군이 찾은 나무가 있는데 사람보다 커요. 야 이거는 뽑기는 힘들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선 겨울철에 사슴벌레 잡을 때는 나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참나무 종류일까? 갈참. 갈참인가요? 야 역시 고수분들은 이 낙엽만 보여도 알죠. 오 버섯도 피고 좋다.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왔네요. 아 바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썩은 나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죽어있는 나무가 한 3-4년 지난 나무들 이런 나무들 찾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규모가 커서 사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굵기가 작은 나무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파내려 가다 보면 파야 돼. 네, 뿌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뿌리를 자른 후에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뿌리 쪽에서 유충들이 나옵니다. 아, 나이스. 지금 유충을 봤을 때는 왠지 넓적 사슴벌레 인형 유충의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없는데? 오 있다. 어, 있어? 어, 있다. 어, 있어? 오 한 마리 나왔다. 이게 톱사슴벌레다. 색깔이 다르다. 이거 주변에서 성충 나올 수도 있어. 야 유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또 나올까요 과연? 시큰이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시큰이라고 하거든요. 먹은 흔적을 시큰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바닥에 여러분들 진짜 돌 그 다음에 나무뿌리 엄청 많아요. 이게 진짜 하면서 이제 힘겹거든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겨울철에 사슴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오면은 절대 못해요. 이거를 같이 동료들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이번에 내가 할게 너가 좀 쉬어 이런 소통을 해야 되고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땅을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가니까 지금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 시큰 있죠? 시큰? 이 시큰 있고 오 큰데? 오 이거 뭐죠? 이거 넓적이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슴벌레죠. 넓적 사슴벌레 삼룡 유충 수컷이 나왔습니다. 얘가 나중에 크면은 성충이 됐을 때 8cm 이상까지도 되는 친구거든요. 개인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사슴벌레죠. 우와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 뭔가 나왔어요. 성충. 성충 나왔어요? 저요. 톱시체. 와 수컷인가요? 길쭉하네요. 마사 쪽이 보이거든? 아 이제 성충 나오는 흙인가요 이게? 이제 나오는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해보시죠 정부르님. 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지? 여러분 그냥 사서 키우세요 제발.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나무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거든요. 이게 쪼개다 보면 이렇게 유충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시큰도 잘 먹고 있었네.
근데 이게 꺼내는 게 관건인데 굉장히 살살 쳐야 됩니다. 살살 쳐서, 살살 쳐서 이렇게. 오호. 제 예상으로는 톱 사슴벌레일 것 같은 생각이요. 넓적이나. 야,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거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10분 한 5분만 해도 어깨 뭉치고 막 힘들어 죽었습니다. 나오면 또 재밌어요. 물론 성충이 나오면 재밌습니다. 성충이 여러분들 땅에서 이제 뽑아내는 그 재미가 엄청 쏠쏠하기도 하고 그 채집한 친구를 집에 와서 키우는 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뭐야? 나왔다. 수컷 안 컷? 수컷이네. 수컷? 아, 와. 오, 어때요, 손맛? 아, 너무 좋은데요? 맛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정도 해야지 나오거든요. 집에 있는 사슴벌레 소중하게 길러주세요. 와,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와. 야, 진짜 대물이야. 와. 진짜 멋있다. 이게 암컷보다 수컷이 좀 덜 들어가 있어요. 이 큰 턱으로 땅속을 비집고 나오기 어려워가지고. 어떠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다시 보니까 너무 멋있고 영롱하고 행복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잡아 키우세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와, 여기 지금 이게 탈피 껍질도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봐서는 이제 올해 휴먼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한 4월, 5월, 빠르면 4, 5월에 활동하고 여름에 나오려고 했었나봐요. 붉은 색깔입니다. 그렇지. 아, 좋아요. 나이스. 이제 슬슬 이제 성충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충 한 쌍 나왔죠? 오, 또 나왔어요. 와,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뿌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유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톱사슴벌레네요. 색깔이 난소가 정소를 볼까요? 예, 암컷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시큰이 있는데 이런데 하면 나옵니다. 예, 오, 나오죠. 딱 보이죠?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톱사지 않을까요? 색깔이 누리끼리한데. 네, 그냥 내 사슴벌레.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짠! 오랜만이다, 톱사슴벌레야. 야, 지금 방금 잡으신 분은 저랑 이제 거의 6, 7년 전에 처음 만나서 채집 같이 했던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제 나이 먹고 와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올해 첫 수컷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또 멋있는 친구 뽑았네요. 야, 아까 친구는 엄청 붉었는데 얘도 붉네요. 예, 좀 더 검은 검붉은 색깔이네요. 이런 맛입니다. 와, 우선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서 이걸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이랑 해서 또 얘기도 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지, 사실 노력, 시간, 뭐 식비 뭐 등등 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입 안에서 기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나 혼자 나는데 곧 누에 거치. 야, 여러분 지금 유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슴벌레 같아요. 암컷이네요. 암컷 유충은 이렇게 노란 색깔의 난소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삽질하던 동에 여기 지금 뭐가 하나, 우와, 아파. 나왔는데 어떻게 있는 거지 얘가? 잠깐만요, 뽑아볼게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돌에서도 나오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가지고 여기가 번데기 방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게 잘 지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성충들인데 얘는 제가 잡은 아이, 요거는 저희 형이, 그리고 요거는 민호가.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참 멋있는 사슴벌들이 많습니다. 이게 뒤에 눈이 쌓이고 해도 이 겨울에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 감격이에요. 방금 나온 거지? 이야, 한 마리 추가 총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오, 이야, 여기도 사슴벌레 나오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잡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딱 저희가 지금 4명이서 와가지고 뭐 한 삭씩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마리만 더 잡으면 이제 바로 하산을 할 겁니다. 얘도 머리가 진한 거 보면서 똑사슴벌레 같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뺀 왼쪽이 사슴벌레 애벌레고요, 가운데가 장수풍뎅이, 뺀 오른쪽이 꽃무지 유충의 애벌레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몸 체형만 봐도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쉽습니다. 야, 진짜 더더 말고 진짜 수컷 한 마리씩만 뽑으면 되는데 장주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우리 아마존이랑 베트남 같이 갔던 특은주와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다. 한국이 더 힘들지. 진짜 여러분들 아마존보다 한국이 더 힘듭니다, 진짜로. 근데 아마존은 그래도 위험한 생물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가시게 된다면. 오우, 흙이 검은색깔 나오네. 이 저런 흙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톱사슴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톱사슴벌레는 진짜 먹은 거 또 먹고 계속 먹는 거 같아요. 그냥 폭삭 삭은 거 잘 먹어요. 나 두순으로 거 처음 보네. 호미랑이 여러분 이 사람 처음 봤죠? 와, 실리놈이. 와, 질러신 줄 알았다. 그게 뭐야? 갑자기 그냥 떠올랐어. 사실 더 하면은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수량을 재미있게 채집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복토 작업을 한 후에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채집 결과물 보여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총 채집물입니다. 유충 대략적으로 20여 마리랑 톱사슴벌레 수컷 3마리 그리고 암컷 2마리입니다. 아, 장주야. 응? 수컷 잡았어야지. 맞죠? 마무리 잡았어요. 아, 그래? 장주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제 딱 채집 이 수량이 딱 충족이 돼서 하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유충을 보면 보통 톱사슴벌레가 딱 많이 나왔고요, 중간중간 넓적사슴벌레 껴있고 이건 넓적사슴벌레 유충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어떻게 장수풍뎅이가 나왔지 신기하구만. 이 톱사슴벌레는 여러분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좀 붉은기가 있는데 그게 참 매력인 것 같고 얘네는 이제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제 크기에 따라서 턱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종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액터에서 많은 곤충들이랑 싸움을 즐기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수명은 좀 짧지만 막상 기르면 번식도 많이 하고 산란도 많이 하고 키우기 굉장히 좋은 종 중 하나입니다. 활동성이 좋아서 관찰하기도 굉장히 좋은 종 중 하나죠. 야, 요즘 좋아요. 어플도 있어요. 왔다. 60mm. 와, 6cm. 토사슴벌레는 6cm부터죠. 와, 근데 어플로 재는 것도 좋네요. 59mm, 58에서 59mm 정도. 아, 대략 6cm 근접하네요, 다. 좋다. 얘가 좀 작고. 내가 잡은 거. 친구가 5.76. 5.6. 54mm. 키 좀 키워라, 이 녀석아.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재밌게 지인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톱사슴벌레 겨울 채집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요 생물들은 소중하게 분배해가지고 잘 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